안녕하세요. 오늘은 모란 오일장을 찾았는데요. 모란 오일장은 바로 행복의 곡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한번 영상을 보시도록 하고요. 아직 마늘 구입을 못하신 분들이 50% 정도 된다고 하네요. 작년 대비 마늘이 아주 폭락했는데요. 요즘 장마철에 추가 세일에 들어갔습니다. 일부 상인들이 마늘을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한다 하니까요. 잘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좋은 유익한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오늘 지금 떠리가 싸게 드릴게. 벌써 떠리야? 떠리가 싸게 드려. 이거 짐 싸잖아, 지금 우리. 이건 뭐예요? 이거 인절미인데 다 팔았어. 그래서 짐 싸는 거야, 지금. 돈가루? 어? 그렇지. 이거 안 달고 맛있고 쑥이 너무 많아. 진짜 맛이야, 진짜 맛이. 우파 전혀 없는 거 아니야? 재료를 아끼지 않고 넣는 거 봐. 진짜 우리 재료 안 아끼. 이거는 뭐예요? 인절미 없어. 인절미 없어. 인절미 나갔다. 그래서 이런 거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건 얼마야? 그거 5천 원씩. 이게 안에 뭐 들었어? 다 들었어요. 이거를 이거 섞인 거 살까? 이거 4천 원에 줄게. 여기는 이건 5천 원이고 만두는 야 5천 원짜리 4천 원씩 드릴게. 떨이라. 아 이게 이거 모양이 감자로 감자 피로 만들었거든요. 나뭇잎처럼 생겼잖아 감자 모양이 만두가. 그러니까 잎새.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이름도 그죠? 근데 맛이 끝내줘. 맛이 정말 있어요. 이건 언제적 거치예요? 작년 거? 네. 이거 한 근에 얼마예요? 15,000원. 어머니, 사세요. 2,000원, 3,000원. 작은 거 2,000원? 네, 작은 거 2,000원. 큰 거는 3,000원. 예, 마늘에 10개요. 예? 오리알도 있네. 오리알 기가 막혀요. 뭐가, 20개만 원. 뭐가 기가 막히지? 아이고 사람인데 좋아요. 동맥경화에 좋잖아. 사람인데 최고예요 그거. 약이잖아요 오리알은. 동맥경화? 네. 20개만 원이에요. 다 팔아서 100개를 가지고 갔어요. 이거 쪄먹는 거예요? 네 쪄먹기도 하고 썰어먹기도 하고. 오리알은 찌게 되면 노른자가 뻑뻑하잖아요. 네. 얘는 촉촉해요. 아 부드러워요. 굉장히 맛있어요. 노른자가 엄청 쪄도 부드럽다고? 예, 쪄도 그래요. 자 맛있는 거 엿먹어 엿먹어 엿먹어요. 엿먹어 아줌마 있잖아. 엿먹어 아줌마 여기 이거 봐요. 아니 자리가 저쪽인데 왜 아이고 일로 이사 왔어. 일로 4일날 일로 이사 왔어. 일이 이사 오셨구나. 그거가 좋았는데 일로 왔어. 그러니까 아유 그 코너로 몰렸네 그냥. 예 엿먹어. 야 맛있는 거. 야 한 봉지에 얼마야? 5천 원. 얘 안 달라붙어 맛있어. 그래요? 이게 하나 주시는데 한번 먹어봐야지. 네 잡숴봐요. 엄청 맛있어요. 엿 먹어요. 고방 여십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리알이에요. 영양가 제일 많은 거. 기가 막혀 20개 많아. 이걸 한 대빵이 5천 원. 그건 만 원. 얘는 이제 400g, 얘는 1kg 만 원. 아 맛있는 거 맛있는 거. 좋아요 번데기. 중국산? 지금은 국산 안 나와. 예 어서 오세요. 13,000원. 네, 아니 그럼요. 한 박스에 13,000. 예사님 딱딱이 혹서 맛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저걸 원래 놓고 달라고. 25,000원이요. 4kg요? 4kg? 네, 4kg에. 네, 쌍이 들여야 비우니까 뭐 사야 돼요? 파가 한다나? 예, 10,000원이요. 13,000원. 예. 똑같아요 가격? 예, 똑같아요 예.
아, 이게 파란 망에 담아서 그렇구나. 예, 파란 망에 담아서 그래. 예, 예, 한 단어씩요? 팔아 맛있어요. 빨간 안 넣어요? 만 원이면 뭐냐, 싸 12,000원 파는 거야. 12,000원 팔아요. 한 단에도 만 원이야. 이게 참숨이 있습니다. 이게 한 바구니에 얼마예요? 만 원이네. 만 원? 이게 양식이죠? 네. 재배한. 잘생겼네. 제주말치 세일입니다. 만 원씩. 아, 네 마리 파는 거 여섯 만 원씩. 만 원, 만 원. 이건 얼마예요? 만 원이요. 마리인가? 세 마리입니다. 세 마리? 예. 해도 무쳐놨어요. 이제 하나씩 내고. 특별민족 수상을 맡고 있습니다. 네. 네, 말을 말씀하세요. 어! 원룸 행복이세요. 같이 드세요. 이름이 진짜 많아. 유튜브 돼요? 네? 유튜브 하시는 거예요? 유튜브. 아, 네, 재밌는. 아, 지금 나가고. 아, 합숙하신 거예요. 자리 없어가지고. 자리 없어서 그냥 합숙하신 거예요. 합숙이야, 합숙. 힘들어, 힘들어. 진짜 물건 좀 실어줘요. 네, 꼬리야, 꼬리야. 진짜? 네. 어,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기 어디 채널이? 아, 저희 중국 채널. 네? 중국에 살. 중국? 네. 아, 마시시, 마시시. 네. 마시시, 마시시. 네, 더 이상 안 계실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아, 없겠습니다. 네, 역시 비 오는 날은 바로 요것이 구미가 생기죠. 네, 철판 위에 이글거리는 곱창. 여기에 비 오는 날 소주 한 잔.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괜히 또 추가로 듬뿍 넣으면 당면이 2차 투입이 되네요. 그리고 나서 달달 볶고 어느 정도 익으면은 또 무슨 재료가 올라갈까요? 아, 파가 올라가고 있네요. 야, 이거 보기만 해도 아주 김이 모락모락 나고 군침이 도는 그런 장면인데. 제가 한 마리 얼마예요? 7,000. 7,000? 6번만 하고 어? 그거? 어? 예? 건배? 어. 우리 사장님 여기 자주 오세요? 아, 예. 자주 옵니다. 뭐 장날만 장날 때마다 오시는 거 아니에요? 예, 장때면 이거 맛있어 가지고 먹으러 옵니다. 아, 그렇게 맛있어요? 예. 맛있다 한번 드셔보세요. 예? 맛있다 한번 드셔보시라고. 아, 예. 저는 이렇게 장에 오셔가지고 좋은 고기도 먹고 또 해포도 풀고 그냥 해포가 아니지 그냥 뭐 스트레스? 아니요. 그 시험을 힐링 하러 옵니다. 힐링? 아, 하러 옵니다. 뭐 먹는 힐링인가요? 아니면 아, 뭐, 운동 삼아서. 운동 삼아서? 아, 예. 어, 여기 주변에서 하세요? 아니요. 좀 청량이 삽니다. 30분, 40분 옵니다. 아, 예. 뭐 그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죠? 1시간 걸리면 굉장히 가까운 겁니다. 맞아요.
아, 마늘도 있고. 얼마에요? 7,000원이요. 7,000원? 어. 아. 응. 고구도 가시고, 반갑습니다. 가락신장도 가시고, 전국적으로 받으러 가요. 어, 요새는 저기 남지. 예, 예. 혹시 있고, 10,000원. 10,000원. 야는 언니, 이파리 띄어서 심어도 안 죽어요. 하나 갖다 보니 수지선은 언니를 몇 개 만들어 잡아줘서 하루 전에 이거 오래가고 이건 매일 줘야 되는데 좋아해요. 여기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만 먹고 싶어.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꽃이 이쁘네. 꽃이 여러 가지로 많이 나요. 아 그러니까요. 근데 크기가 요거밖에 안 나네. 아, 저기 그건 뭐예요? 녹버스. 이름 녹버스. 예? 녹버스 대박나무 꽃도 피는 거예요? 꽃은 아주 아, 그냥 이파리만 보는 거 오래되면은 아주 한 번은 봐요. 아. 근데 웬만해서 못 봐요. 너희 꽃 핀 건 봤어요. 천장까지 다 갖고 여기를 이렇게 잘라주면서 키웠어요. 근데 이제 갖고 게 힘이 들어서 못해. 버거워 이제는. 그래서 조그만 거 사도 괜찮아요. 얼마래? 5,000원이네. 아 이게 공기정화가 되는 거구나. 식물은 다 공기정화 돼요. 아, 그래요? 네. 너무 큰 걸로 하면 안 돼요. 여기가 오른쪽 게 더 예쁜 것 같아요. 두 갈래 오른쪽. 막실날이
신라리에도 5,000원. 신라리에도 5,000원. 그럼 이거 3,000원인 거야? 이거는 6,000원. 이거 이거 한쪽이 얼마? 3,000원. 3,000원? 10만원 비싸요. 한 봉지에 5,000원이요? 이게 5,000원이야? 5,000원. 나왔어요. 이건 뭐예요? 지금은 싼가고 왜냐면은 장마철이니까 가지고 있다가 내는 거고 장마 가도 비싸지지. 아 장마 끝나면 비싸진다고? 어, 비싸지. 어, 비싸지. 그래? 비싸지. 엄청 비싸진다고? 어. 그건 내 얘기는 정확한 얘기. 내 농담도 잘하고 그래서 하는데 정확한 얘기. 장마철이니까 어쨌든 그냥 팔아 옥대는 건데 올바른 장사들은 지금 내놓고 안 팔아요. 다 저장 들어가요. 저장 들어간다니. 저장 들어가. 그 사람들이 조종하는 게 저장 들어간다. 팔았잖아요. 그 저장 들어가는 거라고 지금 거는 팔았지 간에 종자에도 되고 저거에도 되고. 근데 저장만을 들어갔다 나오면은 섞지 말라고 저장 들어가거든. 그럼 팔아줘요. 팔아진다고? 네. 어, 아, 수개가 팔아진다고? 이제 저기 집지만 집지만은 팔아져요. 아. 근데 지금은 저장 안 들어갔으니까는 팔아지 않아요. 그냥 겉에 오라. 이거는 이런 건 너무 좋죠. 진짜 마늘은 여기서 이만으로 키워줘요. 아, 요거 가운데 거? 이만원짜리가 제일 좋아요. 이파리도 이게 다 말른 게 제대로 말랐네. 예. 3만원짜리가 제일 좋아요. 저기 기가 막히게 4.5점. 지금은 시세가 아니라고 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3만원이면 작년 비해서 엄청 싼 거지. 지금 3만5천원짜리. 지금은 이게 시세가 아니라니까. 시세가 아니야. 이거 돈 10원도 안 내고 파는 거야, 이번. 3만5천원짜리. 3만3천원짜리. 25,000원 되네. 아, 25,000원 하던 게 2만 22,000원. 22,000원. 아. 그러니까 최고 따요. 장마 거두면 무조건 3,000원, 4,000원, 5,000원 따요. 일로 가요. 네, 이게 내 아우네 마늘인데 이것은 이 속에 장게 하나도 없어. 똑같다. 100개가. 균일하다고. 네, 그렇다는 얘기지. 그런데 잘못 따면은 가시다가 굵은 거 몇 개 돌려고 속에다 장어 봐봐. 그렇게 팔아. 그렇게 돈 남지. 이렇게 정식적으로 팔아가지고 돈이 없어. 그렇게 알면 돼.